안녕하세요. 아인스의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 퍼레이드 루시 아트필리아 아쿠에리어스 폼 버전입니다. 가격은 3,9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7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페어리테일에서 스타드레스 아쿠에리어스 폼 차림에 루시가 등장합니다. 페어리테일의 메인 히로인 루시의 팝업 퍼레이드 상품입니다. 각 버전별로 상품화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인기 버전부터 상품화가 되는 듯 싶네요. 루시의 경우에는 특히 스타드레스 폼별로 상품화가 진행되는 듯 하니 취향에 따라 골라서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 퍼레이드 미사카 미코토입니다. 가격은 3,9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7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 T에서 레벨5의 능력자인 주인공 미사카 미코토를 입체화했습니다. 넨드로이드와 스태츄 등 각종 상품화에 이어 팝업 퍼레이드로도 전개된 미사카 피규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레일건 포즈로 입체화가 진행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얼굴 조형에서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네요.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베이맥스입니다. 가격은 6,5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애니메이션 빅 히어로의 케어 로봇 베이맥스가 넨드로이드화했습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두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넨드로이드로 데포르메 되었어도 이 사랑스러운 형태는 그대로 작고 귀여워진 베이맥스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옵션 파츠에는 대사가 쓰여있는 말풍선 플레이트, 사탕을 구성하고 있고요. 상태를 나타내는 이모티콘이 프린트된 교체용 바디 파츠도 부속되어 있습니다. 넨드로이드로 데포르메가 되었으나 원본과 비슷한 인상의 베이맥스 넨드로이드입니다. 심플하지만 캐릭터의 표현을 잘 살리는 옵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품의 팬은 물론 외형과 구성에서 모르는 사람도 꽤 관심이 끌릴 것 같은 상품이네요.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 퍼레이드 유자키 츠카사입니다. 가격은 3,9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7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어쨌든 귀여워에서 히로인 유자키 츠카사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등장합니다. 작중에 사복도 있고 다양한 복장 중에서 아무래도 키 비주얼로 나왔기 때문인지 웨딩드레스로 제품화가 이루어진 것 같네요. 피규어는 깔끔한 조형으로 나와서 애니메이션 모습보다도 완성도가 높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토스에서 나오는 요도힘의 벚꽃 건무 버전입니다. 가격은 17,600엔, 스케일은 1/8, 약 12cm 사이즈입니다. 스마트폰 게임 음양사에서 요도에 홀린 소녀 요도힘의가 1/8 스케일로 등장합니다. 미목수려한 스킨 벚꽃 건무를 완전히 재현했다고 하고요. 존재감이 있는 요도,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요요한 벚꽃 문양의 기모노, 촉촉한 섹시함을 감싼 분위기는 필견의 퀄리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임 내 스킨 모습을 기반으로 제품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게임 일러는 서 있는 포즈지만 노출을 겸해 요요함을 더하는 포즈로 연출한 듯 싶네요. 국내에서 게임 인지도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겠지만 조형은 취향에 따라 좋아할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도카와에서 나오는 프레데리카 바우먼 다과의 버전입니다. 가격은 18,700엔, 사이즈는 1/7 스케일, 약 25cm입니다. 티파티를 컨셉으로 한 이벤트,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히로인들의 티파티를 위해 그려진 일러스트를 모티브로 한 스케일 피규어 기획 다과의 시리즈 제7탄으로 프레데리카 바우먼이 등장합니다. 선배 메이드로 페트라를 주시하면서 품위있고 정중하게 서빙하는 모습을 피규어화했다고 하고요. 아름답게 휘날리는 금발과 메이드복, 맑은 녹색의 눈동자와 상냥한 표정 등 예쁘게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과의 시리즈로 이어서 나온 프레데리카의 피규어 상품입니다. 다과의 시리즈도 주연 핵심 멤버만 나오고 끝이 아니라 점차 확장되어 제품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제품 가격대는 다소 높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조형 및 표현은 나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 퍼레이드 와카바야시 겐조입니다. 가격은 3,9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7cm입니다. 축구 만화 캡틴 츠바사의 와카바야시 겐조가 초등학생 편의 모습으로 팝업 퍼레이드에 등장합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팀을 고무하는 모습으로 입체화했다고 합니다. 일본 현지의 인기도에 맞춰서 제품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주연 캐릭터인 와카바야시 겐조도 팝업 퍼레이드로 제품화가 이루어졌네요. 안정적이고 단독 전시에도 큰 문제 없이 무난한 조형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 퍼레이드 휴가 코지로입니다. 가격은 3,9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7cm입니다. 축구 만화 캡틴 츠바사의 휴가 코지로가 초등학생 편의 모습으로 팝업 퍼레이드에 등장합니다. 승리를 확신한 강력한 포즈로 입체화됐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작중 주요 인물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츠바사 라인업입니다. 솔직히 초등학생 편이라는 배경에 걸맞지 않는 외모라고 느껴지긴 하네요.
하지만 포즈는 전시하는 입장에서 절묘하게 잘 뽑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발매되는 상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 중 인상 깊은 상품을 고르자면은 카도카와에서 나오는 프레데리카 바우먼 다과의 버전을 고르고 싶네요. 리제로 캐릭터들의 다과의 장면을 재현하는 시리즈 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잘 조형되어 있고 표현도 준수하다고 생각되는 상품인데 가격대는 다소 높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른 다과의 시리즈 상품과 함께 전시하여 연출하기에 매우 좋은 상품이긴 하지만 단독으로 전시해도 크게 위화감이 없는 조형이며 캐릭터의 표현 역시 잘 나왔다라는 인상이라서 여러가지로 마음에 드는 상품이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준비한 상품 중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매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